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2월 19일 오늘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아시아권 제법 1% 이상 큰 폭 하락한 것에 비하자면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우존스 0.56% 하락 20일을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1.40% 하락 독일은 0.75% 하락인데요. 자, 당사자 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양호한 모습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일본이라든지 그죠? 아시아권,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가 크게 좀 흔들렸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조금 다시 또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정리 좀 하자면 테슬라 훈풍이 애플 쇼크도 막아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강세를 비교적 강보합으로 끝났으니까 다우존스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보다는 괜찮죠 페이스북도 괜찮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잘 보셨다시피 중국의 애플 공장 공급 물량이 차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 그리고 뭐 휴대폰 부품 관련 이런 쪽이 출렁출렁 하면서 같이 아시아권 좀 타격을 입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게다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반도체 부품 화웨이 들어가는 부품이 있으면 그 규제도 한번 고려하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조금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 어저께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지금은 여기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 지금 선물 시장 플러스 0.2% 정도 상승 중이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이 빠지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환율이 비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유로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유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딴 거는 원달러 엔달러 해놓고 이건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그죠? 저 키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까꼴로 생각해보면 달러 강세입니다 그죠 달러가 쭉 빠지니까 그럼 유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비교적 위에 있죠.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환율과 반비례한다. IMF 때는 얼마 했다? 1달러? 2천원 했거든요. 박살났죠. 환율 요거 딱 궤적을 보시면 돼요. 환율 올라가면 주가 내려오고 지금 우한 폐렴 사태 버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쭉 빠졌다가 안정되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좀 올라왔죠. 다시 좀 주춤하니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봤고 자 그렇다면 오늘 얼마나 우리나라 반등을 강하게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저께 너무 과다하게 좀 빠진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좀 놀래서 이제 던지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텐데 셀트리온 3분의 2 매도했습니다. 일단 그죠? 더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3분의 1은 들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더 토하기 싫어서 일단 차이시는 좀 했고요 자 여기 부분 20일을 오늘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지수는 0.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2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로 좀 더 주춤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켜봅니다. 자, 그래서 20일을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밑으로 착 깨는 척 하다가도 강하게 끌어당길수록 좋은데 하루만에 그렇게 강한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매도 때리는 거 보십시오. 이걸 개인이 다 받았거든요. 자, 기관이 참 문제입니다. 기관이 5,200억 던졌고요. 외국인도 3,000억 던졌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
천억대 던진 게 거의 없어요. 여기 안 보이죠? 대량 매도서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고점 부위에 있는 거 잘못 들어가면 그냥 지옥을 또 맛봅니다.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 그냥 덥석 잡는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18만 4천 원권에서 3분의 2 청산했고요. 미련 없습니다. 그죠? 야, 19만 7천 원 간다며. 한 번에 쭉쭉쭉 다 가야 가는 겁니까? 초종 받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 가도 가는 거 아닙니까? 말 바꾸기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안 토해냅니다. 일단 나머지 물량 더 홀딩한다. 어저께 외국인 사들었어요. 삼성전자 어저께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대비해서 좀더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던졌겠습니까? 그죠? 외국인 기관 한꺼번에 던졌어요. 자, 좀 공격적으로 저는 최초 매수는 여기서 의견 드렸습니다만 공격적으로 6만원대 좀 들어간 분 있고 더 공격적으로 들어간 분도 있는데 너무 우려하지는 말자. 그죠? 너무 우려하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공동 운명을 나는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빠지는데 장사는 잘 없습니다. 그죠? 비교적 닥터케이는 잘 버텨내는 편입니다만 시장이 박살나는데 나도 같이 조금 주춤하는 것은 용인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하이트진로 참 지지부진하네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 딱 있습니다. 한번 올라타면 적당히 교체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저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가면 수익입니다. 지금도 수익이고 KMW 어저께 매수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4% 정도 빠지는 거 보고 이거 5G 주워 담아야 되거든요. 일단 성공적으로 갈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자, 유독 셀트리온 삼행제 강해요. 그죠? 나머지 바이오 보다 신경 쓰지 말고 셀트리온 삼행제 신경 써라. 여기 관심 가져라.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5G 어저께 여차 하면서 빠질 때 슬쩍 주워 담았습니다. 올라가면 퍼펙트. 자, 휴대폰 부품 SKC 코롱 PI 빠질 거딱 보고 5분 안에 다 던졌습니다. 쭉 빠지는 거안 두드려봤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셀제 44,000원에 더 담았다. 자, 시장 시작합니다. 자, 어저께 차익 실현 조금 하고, 그죠? 물량 조절 좀 하고, 나머지 또 들고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던지고 도망갈 장은 아니거든요. 다 던지고 도망갈 장은 아닙니다. 그죠? 먹은 거 토하기 싫어가지고 셀트리온 챙겼고, 그죠? SKC 코롱 PI 그냥 고점에서 바로 던져버렸고, 피해내고, 피해내고, 저점 매수하고, 그죠? KMW. 일단 성공입니다. 사자마자 올라간다. 예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죄송합니다. 요걸 빠르게 좀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침 컴퓨터가 좀 고장 비슷하게 버벅거려가지고 되게 긴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방송 펑크를 거의 안 내기로 닥터케이는 그죠? 정평이 있는데 컴퓨터가 이상한 겁니다. 포크 완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KMW 들고 갑니다. 6만원 이상 노려보고 갈 겁니다. 일단은 목표치 그렇게 가져갑니다. 21선 깨지 않는다면 양호고. LG노텍은 애플 향 타격이 좀 있어요. LG노텍 약간 사이드로 제낍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눌려주면 가져갈 거고 하이트실로도 일단 양호하고. 야, 카카오 더 가네. 와, 대박. 진짜 카카오. 셀트리온 갑니다. 저 셀트리온 제약도 가요. 삼성전자 반등합니다. No problem. 시장 갭 상승했습니다. 0.66% 상승. 야, 장난치냐? 장난치냐고. 쪼라가 던질 것 같냐? 안 던져. 어저께 결혼기념일이라서 우리 집사람하고 홍게 먹으러 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결혼 기념일 앤드 방송 3주년 기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야, 오래간만에 홍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더 많이 실려있거든. 간다! 우후! 저 재현님, 여기, 그죠? 거의 50% 실려있잖아. 45% 실려있죠. 이거 가면 되는 거야. 삼성전자 반등하고, 그죠? 화이트실로 적당히 반등하고, 이게 더 많이 실렸기 때문에, 현재 소폭 플러스, 그죠? 그죠? 저 그런 남자예요. 그죠? 회원들의 하나하나,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가격까지 다 기억 속에, 머릿속에 다 담아두는 남자입니다. 일단 시장 출발 양호.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아니 1.4% 빼고 0.7 올리고 장난하냐고. 그죠? 흔들기 성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장난하냐고. 어저께 놀라 갔던 사람 많습니다. 그죠? 아이고 야, 큰일 났는갑다. 뉴스에는 그죠? 조정 받는다. 일색이에요, 일색. 써니님, 더 담고 싶다고요? 더 담아요. 듣고 있습니까? 시장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봐야 돼요. 한 방에 저지르면 안 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회원 가입하겠다 고민하고 있다 하신 분들 몇분 지금 계시죠?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써니님은 핸드폰 공기계를 하나 더 준비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는 굴러다니는 공기계 있죠, 핸드폰. 안 쓰는 핸드폰. 집이나 아니면 친구나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핸드폰 집에 안 쓰는 거 하나 있냐? 그거 가지고 유튜브 보시고요. 그죠? 본인 그거는 유튜브하고 카톡하고 딱 분할되는 그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 핸드폰은 HDS 딱 켜놔요. 지금 밖이신지 어디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HDS는 딱 대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말씀 안 드려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 어제 호텔 신라 샀다. 호텔 신라 가고 있네요. 아이패드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핸드폰은 무조건 딱 거래 대기 딱 해놔야 돼.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삼전사로 했습니다. 삼전 본인 사고 싶다 했잖아요. 쇼핑해요. 그죠? 조금 보기에는 조금 그죠? 가격대가 좀 있긴 있어요. 좀 그죠? 아주 베스트는 아닙니다. 아주 베스트는 여기겠죠. 근데 놓쳤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여기서 적당히 물량 실어 들어가고 또한번더 쳐지죠. 한번더 실어 들어가고 하면 별 무리 없어요. 삼전을 굳이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급등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시장이 간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시장이 간다면 63,000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약간 중기성으로 삼성전자 끌고 가도 돼요. 자, 하이트진로도 올라오고 있고 하이트진로 적당히 올라오면 청산합니다. 저게 어저께 그죠? 홍게 먹으면서 카스 시키려다가, 아 아니지, 내가 하이트 내가 지금 추천해놓고 하이트 주세요 이러니까 모르는 줄 뭐라는 줄 알아요? 하이트 없습니다 이래요. 참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하이트 진로가 지금 올라오는 것은 진로에 대한 매출, 그리고 테라에 대한 매출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경향, 앤드, 그죠? 애국 테마에서 약간 엮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 맥주 이런 거안 마시니까. 근데 조금 고점 부위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적당히 올라가면 청산하고 나옵니다. 손실 보고 던질 정도는 아닙니다. 손실 크게 나고 있지도 않고, 100원 정도 뺏겨 더 빠졌습니까? 프루스인 사람도 있네요. 꽁이님은 약간 위에서 추가가 안 돼서 조금 빠져있는데, 걱정, 하들하들 말아. SKC, 코롱, PI, 들어가서 실컷 먹고, 뭐, 치고받고, 치고받고, 많이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죠? 셀틴 헬스케어는 좀 아깝습니다, 그죠? 아, 이 셀틴은 왜 이래, 이거. 자, 현재 어저께 그렇게 대량 매도 때리던 기관이 일단 뭐 소폭이나마 코스피 81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의 매도세고,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에서 한 170억 정도 매도인데, 170억 정도는 뭐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선물이 2500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갭 상승 과다하게 하고 밑으로 밀어버리는 지금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장 초반에 붕 뜨면 외국인 손실입니까? 수익입니다. 선물. 자, 갭 상승을 왜 이리 크게 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야간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거 아까 좀 확인됐고, 자, 저점 매수다 생각하고 들어간 선물 세력이 갭 상승 크게 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고, 이거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다 좀 밀리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처럼 일단 예측합니다. 실적 발표 아마 오늘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야간에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장 마치고 주로 하는 성향을 봐서 오늘 셀트리온 발표하고 달아서 조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슬슬슬슬 방송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사놓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밑에 자바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방송에서는 없디다. 그죠? 닥터K 방송을 딱 듣고,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가 있는 종목을 한국, 이런 데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 듣고 따라 들어온 사람은 우리보다 늦어요. 그 경제방송의 특징을 보면요, 오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르기 직전에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오르고 난 다음에 주로 이야기해요. 물리기 십상이에요, 잘못하면. 일단 그건 그거고, KMW는 일단 잘 가고 있고, KMW는 약간 길게 긴 안목을 들고 있습니다. 5G가, 자, 최근에 삼성 갤럭시 G, 그죠? 그리고 S20, 이런 부분이 상당히 스펙도 괜찮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거 뒷받침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원격진료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죠? 뭐? 5G망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오른 KMW라든지 이런 부분들 작년에 충분히 조정 받았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KMW 갈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갔어요. 어저께 과감하게 일단 성공. 야, 카카오 진짜 잘 가네. 자, 하이트 진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잠깐만. 지금 현재 선물이 완전 밑으로 꼽히거든요. 지금 옆에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 눈으로 빨리 봐야 돼요. 선물이 내리 꼽히는데 어디가 약세를 가장 크게 보이는지 이런 걸잘 봐야 돼요. 현재 크게 동요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 부품이 좀 많이 오른쪽에 속하니까 휴대폰 부품의 KH 바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빠지고 있고 그것은 비록 비단 선물하고 조금 연관성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워낙 갭 상승 세게 해서 그런지 현재는 비교적 잘 버팁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좀안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네요. 상승폭 반납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있고 상당히 혼조세네요. 확실히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가벼워요. 가볍긴 가볍네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네요.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조정 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이트 진로가 2.39 가네요, 일단.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확대된 건 맞아요.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가 다시 조금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상시국 선포 비슷한 걸 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유관돼 있는 업종들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도 지원하겠다 이런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2.16%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빠졌었는데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골고루 섹터별로 강세 나오는데 하이트진로가 유독 못 갔는데 오늘 2.56% 일단 갑니다. 이렇게 키 맞추기 가잖아. 플러스 바로 전환했잖아요. 그죠? 플러스 바로 전환했습니다. 노 프라브럼. 자, 5G, HFR, HFR, 이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고, 여기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고스닥이 엔터와 반도체 좀 강세고, 저 나머지 그만그만이에요. 2차전지 약간 강세고, 전기차. 이 정도. 나머지 그만그만이에요. 야 간다. 예야. 하이트진로 3.4 간다. 가자 좀. 야 여기 전고점까지는 좀 가자. 혁오 이거 던질까 말까 되게 고민돼 지금 하이트진로. 오른 건 없는데 저기 하도 비실거려 가지고. 지금 얼마 먹었어? 지금 600원 먹었단 말이지. 600원 2%밖에 안 돼. 이거를 저 일단 더 봅니다. 이게 여기 돌파하면 여기 33,000 가는 거고요.
재현님 듣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지금 잘못 넘어가고 피시피시하고 있는데, 한 번은 갈수 있다 보거든요.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뭐가 다행인가 하면,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선물, 그리고 옵션에서 상당히 지금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확 밀렸다가, 갭상승 확 했다가 확 밀린 듯 했으나, 다시 지지권에서 반등,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습니다만, 일단 추가로 하락 안 하니까 다행이에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다시 반등하고 있고. 돈 있죠? 꽁이님하고 돈 있죠? 셀트리온 어저께 던진 가격보다 뭐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버티내고 한번더 가야 됩니다. 그죠? 됐고요. 욕심 안 부립니다. 한7% 먹었으면 됐지. 그죠? 뭘더 바랍니까? 좀 늘려주고 다시 갈지 치고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저께는. 됐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한번더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올라가던 폭좀 많이 축소됐고, 하이트진로 3%. 야, 갑자기 나른다야. 하하, 참. 안 빠지잖아, 그죠? 여기 탁 받쳐놓고 뭐푹 빠진다. 그보다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더 있다 생각합니다.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를 속이려고? 저잘안 당해요. 웬줄 알아요? 선물 옵션으로 13년 이상 동안 너무 많이 당해봤습니다. 선물 옵션을 여기 안에서 맞춰내려고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실전 경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크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비교적 잘 알아냅니다. 근데 지금 안심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이게 지금 갑자기 크게 들어올리거든요. 시그널 날라갑니다. 시그널 날라가요. 지금 닥터K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부수를 지금 던지려고 지금 어디로 던지느냐 지금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부수를 던져야 되느냐부터, 그죠? 왜 시장이 막 흔들거리거든요. 시장이 막 흔들거립니다.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될까? And 지금 뭐뭐뭐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지켜봅니다. 뭐 급하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흔들거려요. 흔들거립니다. 자, 오늘 달라들면 안 됩니다. 일단 지켜봐야 돼요. 자, 시장 상황 잘 봐야 돼요. 그죠? 써니님, 또 계시죠? 탁투케이가 평소 탁투케이 답지 않게 장고하는 거 보이잖아요? 장고하는 거 보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장고 때리고 있는 거 보이잖아. 왜? 시장이 갭 상승했다. 그래도 다시 밀립니다. 그죠? 변동성 상당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주면서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그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사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10시 반 돼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막 따라댕길 때 아닙니다. 따라댕긴다는 게막 쫓아서 사들어가고 할때 아니라고 조심해 잘 봐야 됩니다. 자, 미국 선물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일단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선물이 강하게 전고점 인근으로 가고 있고, 자. 크루드오일이 이중 바닥은 형성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20일 저항권이 가니까 조금 처질 수도 있는 그런 전반적인 선물의 상황. 야, 이거 흔들림 심해. 야,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아니, 갭으로 띄우지나 말든가. 띄웠다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누가? 외국인 선물이 2,700개 샀다가 지금 1,500개로 1,000개를 던지면서 밑으로 확 조져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변동성 상당히 심해요. 다행히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 500억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세 23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야, 상당히 큰 변동성입니다. 지금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그죠? 누구하고? 얘들이 기타 법인이 선물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봐봐요. 선물 1200개 던졌거든. 여기하고 외국인하고 지금 상당히 힘싸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최근에 기타 법인 선물 상당히 단타 많이 칩니다. 저런 거 알아야 돼요. 왜 그래 흔들리는지. 자,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20일 딱 인근한 코스피이기 때문에 밑으로 확 쳐져버리면 60일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강하게 반등한다면 위로 또 다시
재상승, 조정 조금 적당히 받고 재상승할 수 있는 중요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어저께 아마 많이 밀리니까 선물 매도 때린 애들하고 그래도 상방으로 좀 지켜나가려는 애들하고 상당한 공방이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 코스닥은 확 밀립니다. 일단. 코스닥 장난하냐? 마이너스 돌아섰어. 바이오,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 아직까지 양호한데 다 약세로 다 돌아섰습니다. 자, 써니님, 저 써니님한테 코칭하는 겁니다. 그죠? 주식에 대해서 코칭하는 거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실 거 없죠? 확실히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판단을 더 먼저 해야 돼. 좀 전에도 KMW 사가요 했잖아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시장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그죠? 우리는 매도한 거 있죠? 시장이 흔들거리니까 매도하고 끊어버려 나와. 약 수익이라도, 한2% 수익이라도 끊고 그냥 나와버리잖아, 그죠?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막 처지고 있는데 사 들어가려 들면 안 돼요. 그죠? 좀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매매할 때한번더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들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우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 판단 and 수급이 우선이다는데 시장이 막 흔들리고 기관 외국인 또 쌍끌이 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별론데 너무 달라들면 안 됩니다. 그죠? 야, 카카오 진짜 세네. 시장 쿨이 흔들리는 돈이 올라가 버립니다. 무슨 뉴스 하나 들었는데. 무슨 뉴스지? 이런 게 요새 여기 잘안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꽁이님이 사지 마요. 꽁이님 사지 마. 저 위에 사놨기 때문에 지금 조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꽁이님. 돈딱 들고 있어. 자, 우리 꽁이님 며칠째 쇼핑을 못해서 손이 좀 건질건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 뭐 들고 있는가. 세 개밖에 없네. 셀제, KMW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은꽁님은 KMW 더 추가할 거예요. 딱 대기하고 있어요. KMW. 지금 아니야. 지금 돌아서야 돼. 아직까지 못 돌아섰습니다. 셀트론 제약 주게 좀 가야, 그죠? 어차피 가지고 있는데, 저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야, 사야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갭 상승을 하지를 말든가. 갭 상승이 작게 한 것도 아니야. 갭 상승 몇 프로였습니까? 0.76, 0.76 가까이 갭 상승했다고 마이너스로 쳐져버립니다. 이 진폭이 지금 1%예요. 야, 이게 진짜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은꽁님, 시그널 날라갔어도 빨리빨리. 자, 셀트리온도 쳐집니다. 시그널 날라갔어요. 잘 봐요, 전부 다. 자, 셀트리온도 쳐져요. 야, 이거를 오늘, 그죠? 마치고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 다음날 붕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는데 푹 빠질 수 있다? 다 던지긴 그래. 일단 조금 더 지켜봅니다. 3분의 1 들고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샀고, 됐고. 딱 전략대로 합니다. 전략대로 해요. 이게 시원찮기 때문에 더 가도 내거 아니고 이거 다 청산. 내려와. 안 되겠어. 한번 봐. 시장도 시원찮아요. 외국인 계속 팔아. 잘 빠져나오는데 주력 안 됐습니다. 한 2% 먹고 빠져나옵니다. 됐고. 손실 안 보면 됐지. 야, 셀트리온. 야, 이 시장이 왜 이래. 미들 또 쳐집니다. 왜 이러지? 자, 계속 날라갑니다. 은꽁님, 그리고, 아, 써니님, 시그널 계속 날라가. 제때 제대로 하세요. 아, 더 올라가는 거 못 먹어도 돼요. 안 처지는 거, 아, 안 토해내는데 저는 집중합니다. 먹은 거 토하는 게 최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죠? 저는 먹은 거 토하는 게 최고로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먹은 거 토해내기 시작하면 꼬이거든요. 그러기 싫어요. 던집니다. 던져요. 더 많이 못 먹는 건 괜찮아요. 카카오 18만 4천원, 2천원 18만 2천원 정도에 던졌죠? 이게 못 먹는 건 손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던져 할 때 이게 푹 빠지는 거 이거 다 토해내죠? 기분 더럽게 나빠요.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잘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12% 먹고 던졌고 더 올라가는 거 못 먹어도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시장이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나가십시오 여러분들도. 자, 셀트린 헬스케어도 매도해야 됩니다. 시알라님, 오늘 같은 날 매도 포인트예요. 그죠? 장대 멍 떨어지죠? 절반 가까이 던져야 됩니다. 이거 빠질 거 신나게 있어요. 이격 큽니다. 이격 저필 옵니다. 절반 이상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막 더 쳐지죠? 진짜 찔끔 남겨놓고 다 던져야 돼. 더 올라가면? 내 거 아니지. 신나게 먹었는데. 초중 받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합니다. 셀제는 들고 갑니다. 셀제 들고 와요. 홀딩입니다. 여기 밑에 그죠? 받쳐놨습니다. 그죠? 먹었던 걸 좀 토해서 그렇지 그냥 들고 갑니다.
자, 매도하라는 건 매도했고, 매수하라는 것도 있죠. 매수하라는 것도 있죠. 우리 팀원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푹 빠졌으면, 푹더 빠지기보다는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권역이고, 그죠? 여기, 그죠? 지지권 임박이거든. 코스닥. 그죠? 그래서 그거 매수해라 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제 안 쳐다볼 겁니다. 자, LU 플러스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 돌아섰습니다. 안 내려와요, 지금. 케이치바텍. 이거? 케이치바텍이 한 단계 레벨업 했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전고점 내지는 여기 좀 처지면 이평선 올라오고 하면 이게 사 들어갈 만해야 좀 고점 부위긴 한데 한 단계 레벨업 하겠소거든. 그죠? 삼성전자 갤럭시 G 초도 물량 완판입니다. 완판 또 접었다 폈다 아닙니까? 그죠? 힌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케이치바텍 제품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들어가는지 여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 좀 실렁실렁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죠? 인정할 때 인정해야지. 주가의 흐름에 더 집중합니다. 모르면 또 찾아보면 되지. 그죠? 자, 노트북, 휴대폰, IT. 그죠? 여긴 안 나와 있네. 그죠? 나중에 공부 좀더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날라갔어, 이게.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은공님, 오늘 막 기회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막 기회 아니에요. 나중에 또 하면 돼요. 돈딱 들고 있잖아. 그죠? 얼마든지 기회는 옵니다. 힌지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삼성의 힌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 여담 가볍게 이야기하자면요. J 플립에 들어간다. G 플립에. 자, 제가 핸드폰을 삼성전자 노트밖에 쓰질 않거든요. 저는 워낙 또 리딩도 해야 되고 메모를 워낙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교해보면 제 측근 중에 한 명은 완전 LG전자 팬이 한명 있고요. 삼성전자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 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에 안 된다. 그죠? 핸드폰도 안 되고요.
TV 쪽이 약간 조금 나을 수 있을까 몰라. 그죠? 디스플레이 이쪽이 약간 그죠? LG가 좀더 강점이 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머지 분야에서 보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전 중에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을 가전이라 하기에 좀 못합니다만 분류를 좀 따로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가전, 그 다음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가전이라면 TV, 냉장고 이런 걸 주로 말하죠. 그죠? 핸드폰은 따로 모바일로 빼니까. 삼성전자 지금 제 눈앞에 모니터 32인치짜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가면요. 사고 쉽게 만들어요. 그것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소비자를 충동을 그죠? 시키는 거거든요. 모니터 사러 안 갔었습니다, 원래. 그냥 구경하러 갔다 모니터 사왔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듯이, 이번에 핸드폰, 그죠? 갤럭시 G. 야, 톰 브라운 버전 있죠? 약간 회색에 줄 들어가는 거. 명품하고 같이, 그죠? 콜라보레이션 한 거. 와, 그것도 진짜 폰 사고 싶어요. 가격이 200 몇십만 원이라는데. 제가 노트는 바로 샀습니다. 진짜 노트가 아니라서 그냥 말았는데, 야,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핸드폰은 LG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강하게 가기가 힘들어요. 가전 중에 막 통칭해서 핸드폰까지 합해서 가전이라 칩시다. 뭘 가장 많이 바꿉니까? 교체 주기가 한 2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노트 8입니까? 뭐 9입니까? 이런데 8입니다. 이제 2년 딱 넘었거든요. 그 전에 2년 넘은 적이 없어. 무슨 말이다? 이거 할부 기간 끝나기 전에 거의 교체하거든요. TV를 2년 만에 교체합니까? 냉장고를 2년 만에 교체합니까? 세탁기를 2년 만에 교체하냐고요. 핸드폰이 싸지도 않아요. 100만 다 넘어갑니다, 요즘. 거기에서 완패하니까 LG전자는 넘어가기 힘든 겁니다. 그죠? LG전자는 한번 이야기 안 합니다. 최근에. 옛날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자, 그래서 1등 기업이 돼야 돼요. 핸드폰이 완전 죽쓰고 있잖아요. LG전자는. 그래서 1등하고 친해야 돼요, 주식은. 자, 시장 반등합니다. 시장 반등해요. 매수 의견 제시한 거 올라갑니다. KMW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올라간다. 삼성전자도 뭐 100원이라도 올라가네. 그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기 흐름을 미리미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 올라탔는데 밀린다. 야,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 거 청산한 거 있습니다. 그죠? 하이트질로 던져버렸어요. 짜증나게 해서. 그죠? 그래도 플러스 조금 2% 정도라도 플러스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 인근은 반발 매수라도 내지는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딱 생각하니까 사! 딱 이런 단 아닙니까? 여기 하다가 여기서 매도 때리는 사람 많아요. 하다 매도 여기서 때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 폭만큼 다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매도도 수익 다 토한다 이거죠. 여기서 그냥 그죠? 때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고 싶은 거 있던 거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이해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렀습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또 하나 다 던진 거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장 마치고 이야기할랍니다. 그동안 많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유료 회원과 무료 방송에 약간의 차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할 만큼 해드렸어요. 그죠? 그동안 유료 회원들이 너무 인성들이 다 마음이 고운 분들만 있었어. 그죠? 아침에 한 시간은
돈 내고 듣는 분이나 그냥 듣는 분이나 똑같아. 그러면 좀 그렇거든요. 아침에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머리 좋은 분들 다 알아들어요.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 사리사욕 욕심도 있습니다만 없다고는 말안 해. 그죠? 유료 회원분들에 대한 예의를 조금만 더 지키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은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셈이니까 여차하면 좀 시들하면서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관심권에서 약간 배제합니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 대신에 KH 바텍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대폰 부품. 그 전에는 LG 이노텍을 그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시장 반등합니다. 시장 반등하고 KMW. KMW 일단 매수 의견은 성공적으로 매수 포인트 다시 한번더 잡아 나가고 있고, KMW 적당히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KMW 현대차도 늘려주면 관심이 있는데 조금 고민됩니다. 그죠? 중국 관련해서 1,4분기에는 반드시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좀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면 패스하면 되긴 한데, 워낙 여기 12만 7천 원대, 여기 가격이 좀 좋은 가격대라서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살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큰 전략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변곡구간 맞습니다. 은꽁님, 셀트리온이 변곡구간 맞아요.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출렁거리고, 자, 셀트리온 제약 처질만 하면 땡기고, 처질만 하면 땡기고, 일단 여기 그죠? 이평선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지하려는, 42,000원권 좀 지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꽁님 돈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조금 있죠? 그죠? 조금 있죠? 파악해놔야 되니까. 자, 은꽁님 중장기로 끌고 오던 거 손절 좀 되는 셈이지만 많이 끌어 올라와서 던졌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그죠?
장기 계좌를 갖고 있잖아. 만약에 더 올라가면 장기 계좌가 손실이 축소되는 거고, 그죠? 단기 계좌는 그렇게 해요. 리딩들을 하고, 장기 계좌도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조금 조절하십시다. 지금 몰라요. 그죠? 지금 모릅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위험 관리. 그죠? 먹었던 거잘 챙기고 안 토해내고, 그죠? 잘 가기 위한 위험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죠?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죠? 매매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뒤를 안 돌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야, 씨, 그때 괜히 팔았네. 더 올라가가지고, 그죠? 그런 생각 따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뒤돌아서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실수의 성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교훈으로 삼고 실수가 아니고 자기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자기의 지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요. 자, 갭 상승을 0.7% 가까이 했다가 그대로 밀어가지고 마이너스로 오고 지금 거의 뭐 강보합권으로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개인이 계속 사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이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가 계속 사들어오고 기관이 많이 던지고 있고 외국인도 좀 사들어올려다 또 던지는 입장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강하게 사들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조금 관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부분들 수익 난 부분 있으면 적절히 잘 챙겨 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변동성 상당히 심합니다. 오늘도 같이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도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슈퍼챗이죠? 자,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